아유, 안녕하세요. 네. 집을 방문하게 돼서 네. 죄송합니다. 뭐 집값이 좀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걸 누가 보시면. 네, 오늘은 여기 다운타운인데요. 라스베가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뭐 한, 안 막히면 4시간. 중간에 뭐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해야 되니까 아마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라스베가스에 한국분들도 많이 사시나요? 네, 라스베가스가 이제 LA에 비하면은 집값도 뭐 반값 이하로 싸고 또 물가도 싸기 때문에 또 살기도 좋습니다. 물론 뭐 겨울에는 좀 춥고 여름에는 무덥긴 하지만 라스베가스가 여러 면에서 한적하고 뭐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컨하우스로 라스베가스에 집을 마련해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라스베가스 외곽에 있는 하우스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라스베가스의 집들은 어떤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가는 도중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는 식당,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그 폐기 수술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점심은 거기서 먹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뭐 모하비 사막 근처 같은데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막지대를 계속 지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폐기수스라고 간판이 크게 나오죠. 여기가 폐기수스다 이거죠.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만일에 맛없으면 이 집은 두 번 다시 안 오는. 야, 드디어 폐기수스 식당에 왔네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하네요.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로 같잖아요. 미로. 아유. 미국인들이 향수를 자극하는 식당이라서 그런지 12시가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와 있네요. 밖에서는 좀 한산해 보였는데 들어오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엄청 비싼 데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안 비싸요. 네, I love you, Juliet. I'm Romeo. I know. See, bring your food. Everybody loves. Yeah. 야, 이거 스테이크, 뉴욕 스테이크. 17불이면 생각보다 비싼 건 아니죠. 밖에 있는 것보다. 이 맛있는 거를 라스베가스 우리가 가는 길에 지금 먹어야지. 라스베가스 갔다가 오는 길에는 못 먹어요. 돈 다 틀려가지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오니까 가면서 먹어.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자, 먹어봅시다. 얼마나 맛있나. 이거는 햄버거 스테이크. 와우, 스테이크도 아주. 아주 맛있네요. 어때요? 마론 브란도는? 대부의 맛인데요? 마론 브란도 맛인데? 약간 짜긴 하지만 맛있는. 마지막에 이제 커피까지 마시고 다른 분들 모시고 올만하네요. 미국에 오시는 분들 여기 한번 꼭 데리고 오고 싶은데요. 자, 이제 우리 라스베가스로 출발합시다. 이제 여기를 빠져나가서 우리가 9마일 정도 더 가면 우리가 보는 집이 나타날 겁니다. 그 집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라스베가스 사우스웨스트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한국 분들도 살기가 아주 편하게 되어 있고 깨끗한 동네입니다. 내부가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이게 오세요. 집을 방문하게 돼서 네. 죄송합니다. 한번 아유, 웰컴입니다. 네. 한번 집을 한번 좀 보여 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와, 여기 뭐 안마기도 있고 주방이 다른 데보다 구조가 천정이 예, 굉장히 높네요. 층고가 높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확 트인 느낌이어서 넓어 보이기도 하고 한국의 아파트에 비하면 뭐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네.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살기가 너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여자들의 로망이 좀 주방인데 예, 아일랜드도 다른 집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넓고 예. 예, 주방이 커서 제일 저는 여자로서 그 우리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 가치가 않은데 하여튼 뭐 이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이거 신도시 새로 개발된 예, 지금 계속 개발이 이쪽 남쪽과 서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아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예, 그런 집이고 집도 많이 생기고 예. 동네가 아주 뭐 깨끗하네요 새로 예, 예 지은 저희가 집을. 제일 먼저 본 게 사실 좀 동네를 많이 봤어요 아 방하고 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2층으로 돼 있는데 예 1층에는 방이 없고요 이제 2층에 방이 4개가 있어요 2층에 방 4개 있고 4개 예 근데 이제 화장실이랑 같이 있는 마스터 베드룸이 있고 세컨 마스터 안에도 화장실이 또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백야드에 나와 있는데 네, 이 집 구할 때 제일 먼저 보게 된 게 뭐죠? 1순위로 보게 된? 교통. 위치. 어, 위치. 예, 예. 결국 로케이션이네요. 그렇죠. 지금 라스베가스가 비가 거의 안 오는데 갑자기 비가 조금씩 내리네요. 그 비가 거의 안 오죠? 거의 안 오죠.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예. 번. 그러니까 비 맞는 것 자체도 행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두 부부신데 우리 세 명이 뭐 띠는 뭔지 모르겠는데 띠가 같아요 우리 세 명이 무슨 띠인지는 비밀로 할게요 나이도 비밀로 하고 다 비밀인데 우리 세 명이 띠가 같잖아요 그 우리 라스베가스 오신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 되셨죠? 지금 15년 차 15년 차 됐는데 이 집은 언제 사신 거예요? 3년 조금 넘었어요 3년? 예. 뭐 왜 이렇게 늦게 사셨어요? 그걸 물어보시면 어떡해 사실 일찍 쌌으면 더 좋았죠. 그렇지. 그때 예, 쌌죠. 정말 15년 전에 그때는 상당히 예, 쌌죠. 그때는 이것도 이제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지. 지은 지가 얼마나 된 7년 차 정도 됩니다. 7년 차. 예. 그럼 3년 전에 샀으면은 얼마 주고 샀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저희가 그 팬데믹 시작하고 다 여기 셧다운 한 후에 샀을 때여서 약간 오르기 시작할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40 8만 불에 나와 있었던 48만 걸 48만 불에 예. 에스킹 프라이스가 나와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네고를 저희가 43만 5천에 이제 네고를 했는데 한번 까이고 한 한 달 후쯤 다시 이제 오퍼가 저희한테 왔죠. 아직도 관심이 있냐. 그러면 다시 한번 오퍼를 넣어라 해서 저희가 그때 이제 43만에 다시 넣었어요. 오. 그 43만에 거래가 예. 성사된 거예요? 네, 네. 어, 잘 사셨네요. 예. 여기 이제 전체 평수가 2,500 72 스퀘어 피트. 이 대지는 몇 평 정도 돼? 거의 5,000이에요. 5,000 스퀘어? 예, 뒷마당 앞에까지 다 해서. 그 지금은 뭐 집값이 좀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예. 3년 전에 샀을 때보다? 예, 저희가 43만 불에 샀는데 지금 밸류가 한 60만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뭐 한 58만 9만 그때더라고요 보니까 아 어쨌든 뭐 3년에 살 때보다는 좀 많이 오른 셈이네요 그렇죠 예. 잘 사셨네 저희가 그 몰개지 이율도 이자도 딱 좋을 때 샀어요 아, 2.9 몰개지 이자 몇 프로? 2.9 2.9? 예 30년 다시, 고정금리죠 예 엄청 싸게 다시 올 수 없는 이자라 그러죠 야 그 집값은 살짝 조금 더 좋지만 이자가 너무 몰개지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예. 2.9% 예. 30년 고정금리니까 굉장한 혜택이죠 그거는 그렇죠. 예. 다운페이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저희 10% 했어요 10% 다운페이하고 예. 나머지는 30년? 예 30년 고정금리 예. 일단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집값을 떠나서 지금 뭐 몰개지, 이자, 뭐 HOA, 홈 인슈런스까지 다 해서 한 2,200불 정도 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네. 모든 관리비가? HOA 뭐 예. 그 가스비 전기로 다 해서 아니요 그거는 유틸리티는 빼고 그냥 예. 이제 한 달에 들어가는 게 2,200불 모기지까지 예. 해서 예. 그럼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아파트 지금 새로 생긴 아파트보다 더 싼 거죠 더 싸지 예. 이렇게 큰 집이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콘도 방 두 개짜리 콘도를 샀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했는데 걔는 29만 불짜리 콘도인데 이자가 거의 7%가 되니까 그렇지. 페이버는 똑같아요 지금 저희 집이랑 지네 집이랑 똑같으니까 바꿔서 살자고 그럼. 이자가 8%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한 7% 정도까지 예, 떨어지고 6점 몇 프로 또 6점 몇 프로까지 지금 금리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근데 2.9% 금리에 샀다는 건 진짜 행운이네요 다시 올 수 없는, 다시 올 수 없는 예, 이자라고 그 밑으로 내려가기 힘들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건 너무 잘 산 것 같네요
여기 이제 마당에 보니까 상추도 좀 심어 놓으셨고. 소일거리. 또 저 레몬인가요? 레몬이에요. 어, 레몬이 달렸네요? 달렸어요. 언제 심었는데 달린 거예요? 3년 전에 심었는데 이제 올라왔어요. 3년 전에 심었는데 레몬도 달렸고. 이런 거 관리하려면 이게 일손이 많이 들잖아요? 그 가드너를 한 3개월에 한 번씩 불러서 정리하고 저희들이 손이 가는 그 부분을 자기가 어떻게 이 집을 관리하냐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틀려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가드너는 3개월에 한 번 불렀는데 돈 얼마 줍니까, 가드너? 보통 한 100불. 100불? 몇 시간 하고 가는 겁니까? 2시간 반인데 두 사람이 오죠. 아, 2시간 반인데 두 사람 오는데 각각 100불씩 주는 거예요? 아니요, 다 합쳐서. 아, 합해서 100불? 50불, 50불 주는 거네요? 지금 이제 한국도 살아보셨잖아요. 네. 한국에 살 때하고 여기 살 때하고 뭐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다 장단점은 뭐 어디나 다 있는 건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애로가 많았고 좀 힘들었지만 가면 갈수록 더 애착이 가고 편안하고 조용하고 거기에 이제 습관이 되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에 여기 라스베가스에 정착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보다 뭐, 특별히 뭐 좋은 게? 한국도 굉장히 좋잖아요, 살기가. 여유로움. 아, 여기는 여유로움. 네. 한국은 빡빡하죠? 아직도 여기서 일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한국 같으면 벌써 은퇴하고도 남았죠? 쫓겨났죠. 은퇴하기 전에. 쫓겨났죠. 쫓겨났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도 일을 가지고, 여기는 나이를 안 따지잖아요? 네, 보통 뭐 평균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있을 때만큼은. 원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여기 이제 3년 전에 이제 집을 사셨는데, 이 집에 살면서 불편했다든가 뭐 사건 사고 같은 게 혹시 있었어요? 저희 이사서는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이 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더 떨어져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약간 뭐 옆집과의 뭐 가끔 이제 사람들이 파티를 막 뒤에서 하면 밤새 노래 부르고 막 3시까지 노래 부르고 떠들대. 그런 점? 예, 한 번씩은 그러면 또 이해는 해줘야 되니까. 그게 뭐 동네 사람들 서로 노는 거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그럼 우리도 이제 복수로 오늘 저녁에 떠들고 노래 부르고 놀지요, 뭐. 저희는 4시까지 바베큐 구워 먹으면서.